광화 자, 지금 또 역겨운 탈바가지가 또 등장했죠? 왜 등장했을까? 아,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요. 뭐, 카광 영상 보면서 저를 욕한다는 건참 웃기는 일이죠? 왜또 이렇게 꾸덕꾸덕 기어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느냐? 카광이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구독자 10만 찍었다고 축하 영상을 찍어달래요. 카광님의 구독자 10만을 진심으로 축하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 새끼야.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요? 배 아파 죽겠지. 난 채널이 날라갔는데 지 10만 됐다고 축하 영상 찍어달래. 미친 새끼 아닙니까? 그 남은 지금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지 생일이라고 막 축하해달래. 사이코패스예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나보다 카광이도 새끼잖아요. 맞지 않나?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 아니 채널을 터트리려면 이런 새끼가 터져야 되는데 막 태국 여자 불러다가 무슨 이상한 마사지 받으면서 오빠 서비스 3만원 핸드 오케이? 뭐 이런 영상 찍고 여장해가지고 막 이상한 업소 취직하고. 아니 왜 이런 채널을 놔두면서 클린 유튜브를 폐쇄시킨 거지? 수잔 보이치키가 과연 제정신인가? 그러고 보니까 이 채널에 내가 나와도 되나? 안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 관계자분들 이거 보시고 나서 문제 되면 이 채널 삭제해버리세요. 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 졸피뎀 먹고 막 이상한 방송하고 그런 사람 채널보다도 내가 더 더러웠다는 건가? 카광 채널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최고. 10만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부배입니다. 만화가이시자 유튜버이신 카광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카광님을 위해서 특별히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카광님의 유튜브 채널 10만 명을 축하합니다. 광아. 네, 이렇게 제가 구독자도 10만 명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셀럽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영상 찍어주신 윽튜브님, 노래까지 만들어주신 부배님, 주변에서 박보검을 닮았다고 하는 게 고민인 민서공인님까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 영상에 그동안 출연해주신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제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예 누구세요? 아, 그 호 씨 아버님 되시나요? 아, 근데 누구신데? 어디신데? 이 밤에 왜 전화했어요? 아, 그 2018년도에 홍준 씨가 저한테 욕하신 거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유튜브 10만을 찍어서 구독자 축하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양반이 정신 있는 사람이야. 몇 시인데 지금 전화질이야? 축하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여보세요? 네네, 10만 축하 멘트 부탁드립니다. 10만 찍으면 나발이고 이 밤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하지? 아, 그럼 내일 낮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 네, 좋은 사람이. 밤 되세요. 너 사람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와, 생각을 안 해봤어. 없죠. 잘 먹고. 아니 우리는 너무 지금 만난 지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좀 뭐 이제 뭐 그런 걸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맛있더라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호스트바 선수분 맞나요? 탈코르셋 아니야 너? 아니 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제 여자인 척해줘 그러면 지금. 어 여보세요? 아, 존나 웃겨. 저 구독자도 10만 찍었는데 축하 멘트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난 아직도 너가 여자인 것 같아, 친구야, 동생아. 아, 그럼 축하 멘트 좀 해주세요. 뭐, 개소리야. 아, 구독자 10만이요. 아, 10만 됐어? 네. 남자 목소리, 나 존나 싫어. 토할 것 같아, 진짜. 그럼 축하 멘트 좀 해주세요. 아, 축하해, 카광아. 야, 아, 그때 난 좀 충격이었어. 야, 진짜로, 야. 아, 죄송해요. 아, 꺼져. 좀... 아니야, 아, 끊어.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네 요르시쿠네. 국값도 비싸요. 얼만데요? 천만 원. 카드로 한 20달을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만신님 연락처 맞나요? 네. 네, 그 제가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명을 찍었는데 축하 멘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 축하 멘트요. 네? 제 축하 멘트요. 제가 구독자도 10만 명을 찍게 됐거든요. 전 그걸 안 봐서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년이면 아파트 한 채 산다. 와, 아파트를 3년이면 산다니. 군침이 싹 도는 위기야, 너. 여기 있으면 살 좀 빼야 돼. 아, 살 빼요? 살 빼야 돼. 저 뚱뚱해 보여요? 많이 뚱뚱해.
여행 뭐 오지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마사지 혹시 하나요? 올라가잖아, 신나. 그 저 구독자 10만을 찍었는데 축하 멘트 혹시 가능한가요? 예. 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헐크지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남성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자분만 저희는 서비스가 돼요. 저 여자라니까요? 아니, 이거 여성혐오 아니에요? 여성, 아니, 진짜.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거기 토닥이 맞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구독자 수 10만 명을 찍었는데 축하 멘트 혹시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회사원인지라 유튜브를 짬내서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40살쯤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면 되게 재밌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유튜브가 벌써 생활이 됐네요. 대부분의 컨텐츠는 노딱이라 수익이 안 나요. 그래도 댓글을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유튜브 수익은 제가 지금 회사 월급이 200만원인데 아직 회사 월급이 더 높아요. 뭐 안 보는 것 같아도 매일 유튜브 새로 고침하면서 모든 댓글은 다 읽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바람은 더 이상 구독자가 안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유명해지면 컨텐츠 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면 회사 생활에도 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6개월 전쯤에는 길을 다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을 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그 뭔데요? 하면서 연기하면 다들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데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구독자를 더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10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항상 아이디어 주시면은 봤습니다. 뭐 해보고 싶었던 뭐 기계 한짓 뭐 알고 싶었던 것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다 보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